나안 되겠어요. 자수해야겠어요. 동주씨, 물좀 가져올게. 미안해요. 나 보내줘요. 난 당신 못 보내. 주씨. 난 죽어도 당신 못 보내. 내가 죽기 전에 당신 아무데도 못 가. 아무데도. 언니, 사람이 들어왔는데 왜 내다보지도 않아? 네가 이 집 어른이야? 일일이 내다보고 챙기게! 왜 화는 내고 그래? 아침에도 못 보고 나갔으니까. 그래, 네 언니 아직 안 좋아. 하지만 네가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.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일이 뭔데? 저 사람이 제발 이 집에서 나가주는 거 아니야? 그래, 내가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언니가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주는 거야. 나도 오빠하고 똑같았어. 나도 그 사람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. 근데 사라지더라. 그 사람이 없어도. 네가 그랬지. 저 사람을 얻는 대신 아버지를 잃게 될 거라고. 그래, 네 말대로 됐어. 근데 그랬는데 내가 저 사람마저 잃어야 되겠니? 네가 진심으로 바라는 게 그거야? 오빠, 네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내 사랑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. 난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먼저 포기하지도 떠나지도 놓지도 않을 거야. 그러다 오빠가 죽어. 그러기 전에 포기하고 놔줘야 돼. 그래야 오빠가 살 수 있어. 그래야. 아니, 그럴 일은 없을 거야. 내 안에 저 사람이 있는 한, 저 사람이 숨을 쉬어야 내가 숨을 쉬고, 저 사람이 살아있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. 하는 거야? 당신 속옷하고 양말 정리 좀 하고 있어요. 갑자기 그건 왜?